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들기 기능. 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 다행입니다. 근데 다른 거 저한테 물어볼 거 많을 텐데. 봐주시는 거죠? 자, 저기 광주 전남에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순서에 네, 관계없이 그러시죠. 네. 예. 그 궁금해하는 거 많던데 우리 아들 그 회사 안 다닙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직 안 왔나요? TV조선. 아, TV조선은 좀 아니던데. 하여튼 저 월간조선 주간 뭐 이런 데 하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 우리 아들 그거 안 다닙니다. 그런 건좀 알아보고 그거 하면 좋겠고요. 그또 뭐라더라? 저기 그 회사에 골프 사장하고 골프 친 사람이 우리 연수원 동기라고. 그래서 아.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그것도 있고, 아, 네. 또 저것도 있던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대동세상의 동자가 그 무슨 그 회사 투자 회사 이름이 무슨 동자 들어가는 건데 그 동자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아들 이름 글자가 한 개가 일치 않은 것 같다. 근데 한문으로는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좀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좀 이렇게 확인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 걸 관계 있는 것처럼 이게 묶어서 의심을 사게 하는 거. 이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좀 정도가 좀 심해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 있는 사실 하는 건 좋은데.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해서. 네, 예. 예,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다라고 하면 하려고 아, 합니다. 네. 제가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진짜 가짜뉴스가 정말로 많아졌는데요. 제가 지금 오면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니, 의료 민영하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게,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가 드디어 이제 의료 민영화 추진한다는 것까지 간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료 민영화는 언급한 일도 없고, 입장은 반대고, 그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거 되겠습니까? 한전 뭐 가스공사 이런 건데, 저는 그 사업의 민영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때문에 오해를 한 언론이 그좀참그 언론에 그 반론을 쓰든지 좀 고치라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 우리가 민영화한다는 얘기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근거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쭉 깔면 그 말단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유지 판매 소비 가 가능해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10조 원 정도 투자하면 약 40조 원 정도의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전에 기자회견인데 이걸로 갑자기 뜬금없이 민영화라고 어떤 언론이 저희한테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우리 후보자께서 마무리 인사를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